응답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시편 120편 1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때 때로는 안 된다. 기다려라. 덤으로 더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뻐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역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450인과 아스라인 선지자 400인을 합하여 850대 1로 대결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850명에 대한 응답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니까 안 된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엘리야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야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 그리하라 하여 세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분류 850대 1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었고 850명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850명의 그들의 간과 하루 진종일 외치고 바리어 바리어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850명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아이의 느끼는 혼란, 극심할 것입니다. 무시함을 당한 것 같고 또 버림을 받는 것 같이 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무시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김을 받는 아이의 그 심정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다려라. 기다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의 땅의 티끝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센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티끌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억지로 센다면 셀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살 된딸 아이가 시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 신부가 입은 그 드레스가 너무나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저 드레스 입고 싶어서. 간과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집에 돌아온 아이는 결혼식에 입었던 그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그래 알았다. 알았다. 네가 시집 가는 날 엄마가 준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시집 가면 저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 아, 시집가면 저 드레스 입을 텐데. 그래서 엄마에게 요청합니다. 엄마, 나 시집 보내줘. 5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엄마는, 딸아, 아직은 아니 된다. 네가 공부하고 더 잘하고 시집 갈 나이가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역시 때가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때를 계속 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때를 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딸도 아들도 없는 무자한 노인이었습니다. 무남 동녀가 되었더라면 그래도 사위를 얻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그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한그 말씀이 네 씨라고 하였으니 하가를, 사라의 몸종 하가를 품에 안고 씨를 뿌렸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또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60만 대군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합니다. 이때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 60만 대군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만이 60만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면, 잡족까지 다 합하면 약 250만 내지 300만 명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산해 봅니다. 이렇게 60만 대군이 출애굽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들은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기다리는 가운데 일어나 진행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시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되지 아니한 것으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조바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얘야, 기다려라. 기다려.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도록 기다리라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리라 하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안 된다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출애굽기 34장 3절.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너와 나와 함께 오르지 말라.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밑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안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에서 4장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면을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안 된다는 응답과 함께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싫어하였습니다. 그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기어이 가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5살 난 남자 아이가 나 시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시 안 된다. 너는 남자아이니까 장가 가는 거야. 장가 가야. 시집 가는 거는 여자가 가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아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이거 피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꿔줬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행하기 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던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의 간구는 바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한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간직하려는 생각과 아집으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은 내 간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낙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허락하노라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고 안 된다는 응답도 있고 그래 내가 허락하느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그대로 연속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에 보면 소경의 눈뜨기를 원하는 저에게 즉시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 물이 통할 때에, 베데스다 물이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나음을 받아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예, 내가 낳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저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갈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심이 아니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네가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즉시 건강함을 얻어 들 것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는 느낍시다.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래 내가 허락하노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소경의 눈뜨기를 원하는 자에게 즉시 보게 해주신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시며 그 즉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아이가 아빠에게 돈 일불만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하려고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 하시면서 아빠는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즉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응답함을 받고 있습니까? 기다려라. 때가 되도록 기다려라. 때로는 그건 안 된다. 그래,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참 기구한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놓고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 요셉이 결국 뭘 했습니까? 온 가족을 다 초청하여서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였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거치면서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애굽의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드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후가 된 에스드, 승승장구하는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이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삼촌 모르드개는 촉구합니다. 그 촉구의 말을 들은 에스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에스더, 이 촉구라는 말은 급하게 재촉하는 모르드개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저 그냥 편안하게 네가 왕궁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그저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그곳에 온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은 모두 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촉구하는 그 삼촌의 모르드개 말에 용기를 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삼촌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지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개의 그 말에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God's timing is perfect every time. God's timing is perfect every time.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요. 응답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 표 속에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장 1절.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급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모르드개의 그 간곡함,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간곡함, 그 결단, 유대 민족을 살려놓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하여 놓은 그 시간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덤으로 더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이 정도 가져라. 거지가 아니로 덤으로 더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라.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심이 아니라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함께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일천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만족하든 안 하든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었던 기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더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라는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한 우리는 몇 번이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만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러면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엄청난 일을 예배당 짓고 뭘 어쩌고 선교사 파송하고 몇 명을 파송했느니 어쩌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